하유! 오늘의 스키비 토요일에 67화 파트 1, 파트 2 한번 동시에 감상해볼 건데요. 오늘도 거의 뭐 충격적인 장면들의 뭐 퍼레이드라고 하는데 바로 감상해봅시다. 자, 최종장이 들어간 스키비 토요일에 전쟁 상황은 매우 참혹합니다. 야, 이제 뭐 기본적으로 다들 스펙업이 됐어. 뭐 기관총도 쏘고 일반 병기가. 그리고 경찰 토일렛! 찔렸다! 이 자식, 이거 난 먹어라! 안 망가졌는데? 자, 그리고 무슨 뭐 병기 모양의 구조물이 보이는데요? 이 자식, 어딜 뒤로 놀리려고. 컷. 와, 창에 찔린 와중에도 꿋꿋하게 따봉을 날려주는 라지 카메라맨. 오! 산소포 뭐야? 안 돼! 어? 잠깐만, 너 얼굴이 좀 익숙하다, 어째? 이거 얘 예전에 나왔던 그 마피아 토일렛 아니에요? 드디어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무적의 듀오! 다크맨, 타스맨! 살아있었구나, 믿고 있었어! 아, 근데 진짜 상태가 이게 말이 아니네요. 만신창이야! 자, 폼날팔 그대로 뽑아서 장착! 컷! 와. 야, 마피아 토일렛이? 초강력 싸다고 먹고 정신 못 차리는데요? 싸다고 날려, 자, 산이 터졌어, 본인한테. 더블 싸다고, 임마. 에이.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큰 거 온다! 거의 뭐 이제 최종 보스급 느낌 포스 뿜뿜하는 타이탄 박사 토일렛 등장. 와우. 너 오늘 죽었어. 자, 최종 보스전 느낌 무시한 풍기면서 배틀 스타트. 타스맨의 선빵 뻥. 오케이. 와, 음파 공격까지. 뒤를 노려주마. 일단은 레이저 공격 성공. 야, 잠깐, 너도 산성포 있어? 야, 로켓인데요? 어, 다행히 막았다. 고어 레이저 빔! 만 레이저 빔! 아니, 이제 뭐 음파 공격까지. 핵사기 유닛 아니에요? 박사 툴렛? 나왔구나, 쌍뚜라뽕맨! 자, 음파로 좀 정지된 상태에서 격추됐습니다, 쌍뚜라뽕맨! 와! 쥐플랜! 뭐야, 뭐가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거? 야, 렌즈 떼가고요? 아니, TV가 왜 나와, 여기서! 화장 공격 뭔데? 위험해. 진짜! 잠깐만! 안 돼! 진짜 여러모로 말도 안 되는 그 충격적인 장면들이 연속된 그런 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67화 파트 1과 파트 2 동시에 분석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지나가고 있는 와중에 이 장면에서 불빛이 살짝 들어오면서 시크릿 에이전트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시크릿 에이전트가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카메라 연합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나타났었거든요. 일단 파트 1에서 그의 역할은 좀 불분명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창에 찔린 형태로 보아 이거는 이제 경찰 토일렛의 소행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대형 변기 구조물이 3개나 있는 그 건물이 보이잖아요. 이걸로 보아 누가 봐도 여기는 이제 변기들의 기지인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전에 업그레이드 된 타카맨 처음으로 등장할 때 모습 보시면은 변기들이 직접 그 카메라 연합 기지에 이제 침공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당하는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이제 정보를 입수를 한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변기들의 기지를 공격을 해가지고 싹 다 전멸시킬 계획인 거죠. 깔끔하게. 근데 이게 경찰 토일렛이 미사일 한 대 맞고도 그냥 뒤에서 슝 도망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걸로 보아서 저번 66화보다는 좀 강화가 된 것 같아요. 갑옷이 조금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시크릿 에이전트의 모습이 확실하게 보이고요. 로켓으로 저기 캐주고 나이스라고 외치지만 산성포의 엄청난 산성 공격으로 인해 녹아버린 라지토일레. 근데 시크릿 에이전트의 모습이 등장을 할 때 등장하자마자 저기 문 쪽에 보이시나요? 뭔가 불빛이 딸칵 하고 순간적으로 들어왔다가 사라져요. 그의 등장과 동시에 불빛이 반짝하는 걸로 봐서 이 변기 기지에 진입하기 용이하게 잠금 장치를 해킹을 했다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또한 기지 문 쪽을 보시면은 락다운이라고 쓰여 있고 거기에 이제 DNA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로 봤을 때 이 변기 기지는 박사 토일렛이 각종 변기들을 실험을 하고 개발하고 또 업그레이드하는 실험 기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마피아 토일렛이 등장을 하는데 진짜 오랜만에 나왔죠. 28화에서 그냥 뭐 별 화력 없는 까메오처럼 나왔는데 야 이번에는 뭔가 잔뜩 덕지덕지 달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피아 토일렛의 표정이 급격하게 굳어지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무적의 듀오 타카맨 앤 타스맨의 등장이었죠. 아, 저번 시간에 그 사망사진 봤을 때 진짜 충격적이었는데 결국 그거는 가짜 사진이 맞았네요. 와 근데 그 상황에서 임기응변으로 툰날팔 뺏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본인 무기로 만들어낸 저 전투 센스 타카맨 미쳤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싸워보지만 28화에서 타스맨한테 싸다고 맞았던 기억폭행을 당해버리는 마피아 토일렛. 이 자식들 내가 만만해? 제대로 덤벼. 나 업그레이드 돼서 왔다고 산성포만 좀 볼래? 아! 용서 못 더블 싸다구. 그리고 나서 등장한 박사 토일렛. 와 이거 표정이나 이런 게 눈도 빨개져가지고 누가 봐도 이제 최종 보스 포스가 이제 뿜뿜 뿜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타이탄 박사와 무적의 듀오와의 배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저는 이거 지금 싸우고 있는 상태가 거의 기적인 것 같아. 자 열심히 붙어보지만 아 음파 공격에 뭐 만신창이 상태라서 제대로 힘을 못 내고 있는 타카맨이에요. 그리고 박사 뒤에 붙어가지고 레이저 공격하는 어째 제거에 성공했네요. 타스맨 뭐 암살자야? 이 패턴 공격으로 몇 번 성공했더니만 언제까지 이 패턴으로 꿀빨 거야? 이번에도 뒤에서 순식간에 암살각을 좀 보았네요. 이게 아마 본체에 맞았으면은 상당히 좀 위험했을 것 같은데 다행히 레이저포만 맞아가지고 본체에는 영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보는 타스맨의 코어 레이저빔.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박사 토일렛이 깜짝 놀라거든요. 이걸로 모아서 저 산성포에 들어있는 독극물이 변기 쪽에서도 좀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좀 주나 봐요. 뚱. 그래서 얼굴 쪽에 화상을 좀 입고요. 타이탄 박사 토일렛도 최종적인 만큼 온갖 무기들을 그냥 싹 다 장착하고 나왔어요. 너도 레이저 빔맛 좀 봐라. 레이저 반격 맞고 바로 나가 떨어지는 타스맨. 그리고 글리치 토일렛을 타고 온 쌍뚫어 뻥맨 견제 공격 살살살 해주는데 지금 다른 정예 멤버들은 저번에 TV맨 기지 쪽으로 텔레포트 되어 있는 상태라 바로 합류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쌍뚫어 뻥맨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이 글리치 토일렛을 타고 직접 도망을 갔기 때문에 바로 이쪽 전장으로 합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격추를 또 당하는데 우리 무적의 쌍뚫어 뻥맨 이 질긴 생명력 하나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가 죽었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저 폭발하는 거는 아마 저 글리치 토일렛만 터졌을 것으로 믿고 싶어요. 그리고 잠깐 방심하고 있을 때 타카맨이 영혼의 톱날 어택을 시전합니다. 야야야야야 박사 토일렛 제거 가나요? 라고 하는 순간 업그레이드된 G 토일렛 찐 G 토일렛 등장이에요. 야 이번에는 저 가운데 타이탄 TV맨의 코어하고 똑같이 생긴 코어까지 달고 등장을 했거든요. 저 코어까지 복사에 성공을 하다니 사의 기술력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뭐 레이저도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고
총 6개에다가 그리고 눈 쪽에 조그만 레이저 빔도 생겼고 이제는 타이탄들만 쓰던 코어 빔까지 사용 가능하게 된 G-톨렛이에요. 그렇게 G-톨렛의 급습에 어우 그대로 쓰러지게 된 타카맨. 아니 저는 순간적으로 이 렌즈를 뽑아내길래 저게 뭔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숨겨져 있던 필살기가 있었습니다. TV 파장 어택. 야 이거 보면은 거의 뭐 박사가 사실 진짜 세계관 찐 최강자 아닐까? 아니 기술 카피하는 능력이 말이 안 돼. 너도 파장 맛 좀 봐라. 어우 다른 카메라맨은 뒤늦게 황급하게 이제 렌즈를 껴보지만 렌즈가 제거된 상태의 타카맨 그대로 직방 파장 공격을 맞고 정신 지배 당한 상태에서 본인의 톱날이 자기 자신의 목으로 향합니다. 와 이렇게 타카맨 진짜 죽는 거야? 안 돼! 어서 도와줘! 타이탄 TV맨.